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눈부신 일상과 단절돼버린 암흑같은 현실. 낯선 타국 땅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 이방인이 저희의 권리를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신약 같은 희망을 품을 곳은 이제 대한민국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의 자국민 보호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111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수빅에서 건설업을 하던 조 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작년 10월 17일 구속되었습니다. 수빅 한인회는 조 씨의 구속 당시 석연치 않은 현지 경찰들의 행동을 볼 때 틀림없는 셋업으로 추정하고 한인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최 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94년 이민생활을 하고자 필리핀에 처음 방문하였고 2008년 호텔 건축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자금난에 시달리다 한국인 파트너를 만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이 조 씨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빨아냐키에서 강산업을 하던 김 씨는 필리핀 현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수차례 독촉 전화를 하던 중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나간 자리에서 현지인이 건네준 박스를 받는 순간 6명의 현지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마약 제조 성분인 에페트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김규열 선장 사건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시간 동안 김 씨를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체포 당시 현지 언론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마약청 내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한국 대사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수감되었다가 뒤늦게 방문한 대사관 관계자가 마약청 방문 시 이를 알게 되어 마닐라 교도소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인들. 그들은 과연 합법한 절차에 의해 그들의 죄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필리핀 한인 관광객 납치범 서열 3위로 알려진 김성곤은 4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반면 문틴루바 교도소에 복역 중인 홍성화 씨는 2,500만 원 가량의 부도 수표 발행으로 인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입니다. 이번에는 문틴루바에 위치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교민 72년생 홍성화 씨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홍성화 씨는 109만 페소 하나 약 2,500만 원어치의 부도수표 발행 혐의로 1심에서 4년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하였으나 종신형을 받고 현재 5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성화 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현재 주 필리핀 대사관 영사가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홍성화 씨는 교도소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림을 팔아 출소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홍성화 씨의 억울한 사연과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홍성화 씨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그는 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네, 홍성화 씨는 2004년 필리핀 현지인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알게 된 고소인에게 은행에 입금하거나 현금 인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받고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수표 발행 번호를 조작하고 은행에 입금하여 홍성화 씨가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조직폭력을 행사하며 유흥업소와 매춘매매를 하는 사업가로 수표를 발행한 지역이 빠라냐케 시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맥이 미치는 불락한 지역 사법부를 움직여 의도적으로 홍성화 씨에게 혐의를 씌운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게도 판결이 며칠 전에 무죄 판결 목적으로 뇌물 30만 페소를 지불할 것을 요청해왔어요. 당시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3년 6개월 후에 또다시 항소법원에서 뇌물 500만 페소를 요구해왔으나 큰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죄 판결이 나왔고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종신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홍성화 씨는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 또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홍성화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기 행각에 말려드는 거네요. 게다가 필리핀 사법부에서는 돈을 요구하였고 지급하지 않자 높은 형기를 선고한 거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신문부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였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홍성화 씨는 두 번에 걸쳐 국민 신문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거기에서 그가 받은 통보 내용은 가석방이 가장 가능성이 있으며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대사관의 입장은 모범수로 생활하여 가석방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조금 안일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홍성화 씨는 다소 의심스러운 법정 진행 자료와 증빙 자료까지 모두 보냈는데도 뻔한 답변을 일축하며 실망스러워했습니다. 또 형을 다하면 그때 그의 나이가 55세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징역에서 생을 다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또 그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고요. 또 아버지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아버지 없이 커가는 이 어린 두 딸이 정말 안타깝네요. 그럼 현재 홍성화 씨의 수감 생활은 어떤가요? 현재 지금 홍성화 씨는 안타깝게도 항소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방법은 판결을 되돌릴 방안이 전혀 없으며 대신 봉사를 하면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 가석방 대상자가 되려면 고소인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갚아야 하므로 그림을 베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또 재소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그림을 그려 판매하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를 갚는 것이니까요. 또 그의 그림이 좋은 금액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교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2의 김규열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바탕 교도소에 있는 조 씨와 마닐라 교도소에 있는 김 씨에게도 국가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본인의 출강 의지와 노력이 절실해 보이네요.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의거하여 외교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